자기야, 나 벨로스터엔 제로백 찍고 올게. 뭐야 그게? 의상 뒤지지? 아 진짜 야빠네. 동네 창피해서 제가 좀 후드로 가려주고 벨로스터엔 제로백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. 좋아. 제로백을 찍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. 이 티셔츠는 옛날에 벨로스터 4K 때 갔을 때 받은 건데 잠옷으로 입거나 뭐 찢어버리려고 했는데 이럴 때 한번 입게 되네요. 제가 2차 현대 H 블로거로서 이제 시승차 받고 지금 3일째 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2차 많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많이 태우도 줘보고 이제 2차도 보여주고 있는데 다들 이제 궁금한 게 2차 제로백 맨 나오냐. 참 예민한 상황이죠. 그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고성능 3천만 원대 차를 내놨는데 그 차가 과연 값어치가 있는지 이제 스포츠카니까 다들 이제 물어보는 게 제로백인데 저는 타보니까 진짜 재밌고 값어치 있고 그런데 실제로 느낌은 5초대 후반 나올 것 같은데 저 지금 영상도 안 봤고 뭐 자료도 하나도 안 봤어요. 그냥 사람들이 그러더라고.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6.1초라고. 근데 저도 수동운전 뭐 그냥 트럭만 해봤지 이렇게 이런 차 수동운전은 해본 적이 없어요. 옛날에 뭐 원M 지인 거 잠깐 해본 게 전부고. 근데 이 차는 진짜 수동이고 제가 뭐 난다긴다 하는 차 잘 탄다는 사람들 뭐 슈퍼카 타는 사람들 다 이 차 태워보니까 시동 다 꺼먹더라고. 저 역시도 시동을 굉장히 매번 꺼먹었어요. 뭐 제가 물론 실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수동운전 못하냐 이런 뭐 할 말 없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차는 진짜 수동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스킬에 따라서 제로백이 진짜 엄청나게 들쑥날쑥할 것 같아요. 지금 시도 꺼먹을 뻔했어. 이게 굉장히 예민해. 아까 호텔에 발렛 맡겼는데 발렛파크 아저씨가 이거 운전을 못하더라고. 시도를 계속 꺼먹고. 저는 이제 조금 적응해서 할만한데 이게 아무튼 예민한가 봐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영상의 정말 요점은 일반 운전자 벨로스터 한 3일밖에 안 타본 사람이 하면은 제로백 이 정도 나온다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밖에 외부 온도는 10도고 기름은 거의 앵꼬 직전이에요. 그래서 차량은 굉장히 경량이고 기름도 없고 외부 온도 괜찮고 예열 다 끝났고 타이어 온도 올라와 있고 차 안에 짐 하나도 없고 저 혼자 타고 있고. 그 이 차가 재밌는 게 여기 M모드 들어가니까 M모드 좀 반응이 느려. 퍼포먼스 타이머에 그 제로백 테스트라고 이런 재밌는 기능이 있더라고. 이런 기능이 있는데 써봐야지. 저런 기능이 또 특이한 기능이 있더라고요. 저는 지금 2차 제로백 뭐 드래그 스타트 수준으로 단 한 번도 출발해본 적 없고 제로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M모드 놔주고 지금 커스텀 세팅 다 돼 있어요. 강력한 세팅으로 뭐 강력한 세팅을 할 거 없고 이게 뭐야 이거 DSC 오프 DSC 맞나? 이름 까먹었어 몰라. ESC 스포츠 이거 뭐 오프는 안 되고 그냥 스포츠네. 이게 스포츠로 나오고 있고 지금 아무튼 뭐 예열 상태 다 좋고 저희 여기가 이런 진짜 일반 도로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딱 시속 100까지만 할 거고 진짜 안전한 도로 차 없는 도로에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와 대기음 아주 기가 막혀. 이거 3단 카메라 엄청 흔들릴 거야. 이거 뭐 어쩔 수 없지. 우리가 중요한 건 기록이니까. 자 이제 여기 버튼을 누른 후 가속하세요. 무드로 가속하면 자동으로 되나봐. 물론 오차는 있겠죠. 근데 뭐 0. 몇몇 초? 아 이거 정말 예민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 뭐 어떻게 뭐 제가 뭐 초시계로 뭐 영상 찍고 한번 재보던지 할 텐데 뭐 그것도 정확할 순 없어요. 계기판 오차도 있고 아무튼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시작해보겠습니다. RPM 올려주고 스타트가 좋은 건지 모르겠네. 됐어. 금방 가네, 금방.
힘이 그냥 나네 이거. 어 근데 저 지금 처음 한 건데 시동 꺼먹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. 야 이게 3단에서 그냥 시속 100이 그냥 훅 나와버리네. 근데 지금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뭐야. 아 지금 잠시 흥분해서 그랬는데 제로 100이 7.2초가 나왔어요. 7.2초 뭐 체감은 뭐 거의 뭐 한 5초 초반 나온 것 같은데 제로 100이 7.2초라고? 아 좀 충격받았어 나 지금. 7.2초? 조금 충격받았어요.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. 7.2초? 7.2초? 지금 똑같이 기록이 7.2초가 나왔어요. 아 방금 에어컨 틀어져 있었다. 어 근데 왜 7.2초가 나오지? 이상한데? 저는 진짜 제로 100 5초 때 후반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프로가 운전해야 6.1초가 나오겠네. 일단 두 번째 시도인데 한 번만 더 해보고. 물론 뭐 고수들이 제가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뭐 저 새끼 운전 더럽게 못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일반인이 아 저도 운전 잘해요. 뭐 수동 못하는 거 아니고 포터 많이 운전해봤는데 일반인이 뽑아낼 수 있는 재료백 저는 차 타보니까 너무 잘 나가가지고 한 5초 때 후반 나가지 않을까. 그러니까 6.1? 그냥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7.2초야. 7.2초면은 그 2000cc 디젤 요즘 나오는 독일 2000cc 디젤들 뭐 320D 제로백이랑 비슷한데 거의. 마지막 시도 저 속에서 슬릭이 많이 나네. 와우. 어? 오 6.6초. 오 6.6초. 아 이게 좀 느네 하고 이거 몇 번 더 시도하면은 6.1초 나오겠는데요? 야, 아니 나는 아 저는 이거 그냥 당연히 6.1초라는 기록 그 뛸 줄 알았는데 지금 6.1초가 목표가 됐어. 근데 뭐 차에 이게 제로백 뭐 무리도 많이 올 것이고 좋지도 않은 거 딱 세 번으로 끝내겠습니다. 딱 세 번만 하고 제가 해보니까 일단 지금 마지막에 6.6초가 나온 거 보니까 저는 그냥 순정 메이커가 발표한 6.1초라는 기록의 기록을 목표로 그게 진짜 최고치 같아요. 그냥 정말 잘하면 6.1초 나온다. 그 저도 실력이 없는 애 아닌데 지금 6.6초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지금 스타트 진짜 좋았는데 제 생각이지만 제로백 벨로스터 앤 제로백 메이커가 발표한 6.1초가 아마 제 느낌상으로는 그게 최고일 것 같아. 처음에 두 번도 나쁘지 않았는데 7.2초 나온 거 보면은 그냥 저냥 수동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무조건 뭐 이런 차 탄다고 막 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닌데 이 제로백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 가서 나 제 벨로스터 제로백 6.1이다 이러고 그냥 무작정 댐볐다가는 벨로스터가 갖고 있는 진짜 전체적인 퍼포먼스 이 큰 이 차가 품고 있는 많은 능력치를 제로백에서 에이 잘 안 나가네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 가서 괜히 드래그는 진짜 실력 있지 않은 이상 안 한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게 할 때마다 좀 편차가 클 것 같아요. 아무튼 제 생각이고 제가 느낀 벨로스터 일반인이 보는 제로백 가속 성능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니 옷도 딱 이렇게 N 카라티 입고 하늘색 모자 딱 쓰고 했는데 좀 실망인데? 아.